기억나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제 데이가 그래도 101 활동하면서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직접 디렉을 보러 와줬기 때문에 그때가 좀 기억이 많이 났고, 왜냐면 하루 이제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만 저희를 위해서 기껏 와서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가는 기가 좋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맙고, 저는 또 개인적으로 데뷔랑도 또 같이 작업을 하나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데뷔랑은 어떻게 보면 저랑은 막내와 막형의 관계에서 이번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프로듀서와 이제 같이 공동 작업 작곡가로서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나눴을 때 데이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또 곡도 좀 많이 쓰고 그래서 선배로서 좀 배울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직접 작사 작곡한 사랑해줬으면 해라는 곡을 이제 저희 디렉을 보러 와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보컬, 랩 모든 파트에서 데뷔가 이제 생각하면서 썼던 어떤 그런 분위기나 그런 무드들 하나하나 디테일을 잡아주면서 디렉을 봐줬었습니다. 깐깐하게 하던가요? 이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쓴 곡이다 보니까 뭔가 딱 표현하고 싶은 것도 확고하게 있었고 뭔가 저희한테 바라는 점도 있었어서 디렉을 볼 때는 정말 딱 정확하게 디렉을 봐줬었던 것 같습니다.